안녕하세요. 혈관 속 기름을 제거하는 땡땡 커팅으로 체중 78kg에서 체중 78kg에서 이게 바로 비포예요. 예예. 예. 모모 커팅하기 전에 78kg일 때 같은 분이십니다. 다른 분 같아요. 네. 네. 그리고요. 58kg으로 20kg를 빼는데 성공했고요. 58kg으로 20kg를 빼는데 성공했고요. 와. 작년에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중성 지방은 정상인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커팅하는 혈관 다이어트를 시작했고 그러고 나니까 6개월 후에 네, 총 콜레스테롤 234에서 184로 LDL 콜레스테롤은 170 위험한 수치에서 99로 야. 완전히 정상으로 돌려놓은 헤어 디자이너 이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다른 사람들. 진짜 땡땡이 많이 저는 허리 둘레가 약간 늘어나고 나서 이거를 조금 줄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절대 안 움직여요. 근데 20kg을 감량하고 그리고 혈관, 거기다가 혈관 건강까지 지킨다니까 이게 정말 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도대체 손에 들고 계시는 게 뭔지 저는 그것만 알고 싶어요. 네. 그걸 먹는 건가 보다. 도대체 땡땡도 궁금하지만 저거 뭡니까? 먹는 게 아닐까 싶은데. 네, 제가 혈관 속 기름을 제거하고 또 살까지 뺄 수 있게 도와준 비장의 무리가 바로 요건데요. 바로? 뭐야? 뭐야? 아이스크림 아니야 아이스크림? 맛있나요? 요거트 요거트 뭔데? 바로 혈관 속 기름을 잡아주고 체중 감량까지 도와준 땡땡 커팅 마요네즈입니다. 땡땡 커팅 마요네즈입니다. 마요네즈? 그럼 우리 마요네즈 같이 보여요. 잘 좀 생각해보세요. 저 잘못 얘기한 거 주세요. 다이어트 할 때는 에이, 절대로 멀리 해야 될 게 이런 소스 종류거든요. 칼로리 폭탄이에요. 말도 안 돼. 지금 보면은 진짜 마요네즈 같아요. 약간 더 이제 브라운 색깔 같은 게 있는데 이름만 마요네즈 이게 건가요? 이걸 드셔서 20kg을 빼고 20kg을 빼고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이걸 드셔가지고 빼셨대잖아요. 아니 뺄 게 어딨어.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네? 왜 이렇게 많이 드세요? 맛을 알아야 되니까요. 네. 아니 그게 뭐라고 진짜 마요네즈예요? 조금 다른 거죠? 약간은 결이 다르지만 마요네즈 느낌 그대로 있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크림치즈 같은 느낌도 나고. 아니 저기 잠깐만 식빵. 날치알 가져올게. 날치알 거기다 비벼서 좀 먹어. 식빵에 그냥 발라서 이렇게 먹어도 될 것 같고 저는 이게 그렇게 좋다면 하루 종일 퍼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땡땡 커팅 마요네즈. 그렇다면 두 분이 이제 지금 같은 걸 하셨다고 하니까 김정은 선생님도 이걸 드신 거예요? 네, 이강미 몸신이 마요네즈를 만들 때 그 들어간 식재료가 땡땡을 커팅시켜주는 주인공이고요. 어? 저는 땡땡 커팅을 위한 그 식재료를 주로 이렇게 밥처럼 해서 그렇게 먹었습니다. 밥처럼 해서 그렇게 먹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어떤 재료를 아니 밥으로도 먹을 수 있는 마요네즈다. 뭘 넣고 도대체 그 정체를 이제는 밥으로도 먹을 수 있는 그 마요네즈의 정체를 좀 밝혀주세요. 예, 이제 이 정도 하셨으면 김정쌤 알려주시죠. 네, 네. 네, 저희들의 중성 지방과 콜레스테롤 그리고 20kg의 체중 감량까지 도와준 이것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의 주제, 혈관 속 기름을 잡는 땡땡 커팅의 정체부터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아직도 비어있는 칸이 있잖아요. 무엇을 커팅한 것인가? 오늘의 주제 알려주시죠. 혈관 속 기름을 악질로 바꾸는 주범. 그래서 혈관 다이어트 할 때 반드시 커팅해줘야 하는 이것의 정체는? 바로 탄수화물 커팅입니다. 바로 탄수화물 커팅입니다. 탄수화물? 뭐야? 제가